CJ제일제당이 제일 먼저 시작한 그린바이오 사업은 MSG 사업입니다. 1964년 김포공장에서 MSG 생산을 시작했죠. MSG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능에서 출연자가 사실을 과장해 표현하면 MSG를 쳤다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 감칠맛을 극대화해주는 또 다른 조미 소재가 바로 핵산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때 핵산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일본 아지노모토를 CJ제일제당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이 핵산 시장에 뛰어든 건 1977년 김포공장에서 첫 생산에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CJ제일제당이 핵산 시장을 독점했던 아지노모토를 잡고 지금까지 독보적 우위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바로 압도적 생산 역량과 기술 마케팅입니다. 현재 핵산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60%가 중국에 형성돼 있는데 중국의 식품 기업이 급성장하고 외식 시장도 팽창하면서 핵산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미 10년 가까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 중국 랴오청과 선양, 인도네시아 존방에 글로벌 생산 기반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늘린 핵산 생산량은 4만 톤에 달하죠. 그 덕분에 2017년부터 2019년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했으면서도 성장세에 박차를 가해 아예 경쟁사가 추격할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현재 글로벌 핵산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의 점유율은 60%에 이릅니다. 여기엔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마케팅입니다. 기술 마케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핵산을 팔면서 핵산을 사용하는 제품의 레시피 등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공략한 게 적중한 것이죠. 그린바이오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CJ제일제당은 어떻게 아미노산과 식품 조미 시장에서 최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가능했던 건 혁신적인 R&D의 힘이 큽니다. CJ제일제당이 생산 중인 그린바이오 제품들은 친환경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 미생물에게 당 성분을 공급하면 대사물질인 아미노산을 생성한다는 성질을 이용해 아미노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죠. 발효가 핵심 기술이다 보니 좋은 품질의 아미노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우수한 균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J제일제당은 이 핵심 균주를 찾아내기 위한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CJ제일제당의 R&D 투자액은 2017년 480억 원, 2018년 530억 원, 2019년엔 8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적재산권은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R&D 혁신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엘메치오닌입니다. 엘메치오닌은 연구 개발에만 10년이 넘게 걸렸죠. 식품 조미 시장에서도 MSG와 핵산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10년이 넘는 연구 개발 끝에 최근 또 다른 조미 소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MSG와 핵산은 후발주자로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번에 내놓은 상품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상품입니다. 천연 발효 조미 소재인 테이스트 앤 리치. 기존의 식품 첨가물로 분류되는 MSG와 핵산과는 달리 식물성 원료를 발효시켜 나오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식품 원료로 분류됩니다. 식품 조미 시장에서도 천연 친환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죠. CJ제일제당은 정제나 화학 처리 같은 인위적인 공정 없이 천연 재료와 최소한의 가공으로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천연 조미 소재의 단점인 특유의 냄새나 일부 알러지 성분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비건 식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CJ제일제당은 식물 영양, 질병 대응, 친환경 신소재 등 신규 품목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지속하는 중입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그린바이오의 역할은 크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에 대한 R&D 투자는 결국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유엔은 2015년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채택했는데 CJ제일제당이 친환경 바이오 사업을 SDGs 우수 모델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홈페이지에 CJ제일제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축산업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및 식량 생산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구 경작지의 효율적 활용과 기아 해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아시아 지역의 바이오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개도국 지역의 환경, 식량,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유엔도 극찬한 친환경 바이오 산업 기술력을 갖춘 CJ제일제당. 앞으로 CJ제일제당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